경주 블루원 리조트 PBA 챔피언십 2022-2023 시즌 개막전 128강 임성균 선수와 이반 마유로 선수 두 선수의 대결. 세트 스코어는 2-0. PBA 예선 경기이기 때문에 4전 3선승 경기. 임성균 선수가 이기면 그냥 세트 스코어 3-0으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마요르 선수가 남은 세트 두 개를 다 따내면 승부치기까지 가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아, 선수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경기 방식이죠. 자, 이번에는 원하는 대로 공을 좀 밀어서 짧아요. 아,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당점의 위치가 공의 사이드에 있지 않고 밀어치는 방식으로 공의 각을 만들려고 한다면 저 위치에서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 당구를 치다 보면 흔히 경험하게 되는, 나올 것 같은데 치고 나서 보니까 안 되는 그런 좀 유혹의 경계에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회전량이라는 건 사실 1팁이냐 2팁이냐 3팁이냐 이 개념의 차이가 첫 번째, 두 번째 쿠션으로 진행될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질 않거든요. 예. 살짝 키스 났는데 그래도 들어가나요? 아, 안 되네요. 키스는 낮지만 이목적구 위치는 최종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 내 공은 조금 네. 짧았네요. 자, 빗겨쳐서 길게 원에서 투갈 때 각이 이미 상당히 좀 벌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묘하죠. 뒤돌리기나 옆돌리기를 칠 때 내 공이 자연스럽게 좀 밀고 들어가게 치려면 분리가 크게 돼버리고 네. 지금과 같은 빗겨치기는 항상 밀려서 공이 짧아지고 아무래도 밀려나가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밀리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코너보다 약간 짧은 코스인데 정말. 거꾸로 올라올 힘 충분하죠. 성공. 임성균 선수의 당구는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관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정도 타격감에서 당점을 정말 잘 쓰기 때문에 내 공이 중간에 변하는 그런 형태가 안 나오고 공이 그대로 선상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타격감에서도 그렇게 변화가 없는 선이 나올 수 있는 당점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대회전 시원하게 성공시키고 뒤로 돌려치기 좋은 공이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너에 네. 꽂히면서 빠져나갔네요. 지금 저 상태가 아까 이반 마이루 선수가 빠뜨렸던 공의 위치와 좀 비슷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예. 코너 근처만 돌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쳐보면 빠질 틈이 있었던 거예요. 네. 잘 뜯어보면은 출발할 때 그 각이 약간은 짧은 각에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쿠션 한 번 더 보고 성공. 빨간 공은 코너에 완벽하게 들어갔고 자, 이번 공도 일목적구가 가까우니까 두께 처리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속 또 찬스를 주고 맙니다. 설마 했던 노란 공이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네요. 차분하게 옆돌리기. 잘 들어갔고 일목적구였던 흰 공도 장쿠션 쪽에 잘 갖다 놓았습니다. 자, 확실히 3쿠션 경기의 매력은
선수가 설계를 굉장히 잘해서 치는 것도 볼만하지만 네. 또 공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 두 공이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좀 그, 신의 영역이죠. 그 힘 조절을 하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와 이구에 네. 들어갑니다. 더블 쿠션. 자 과감하죠. 네. 과감하고 또 그냥 단순한 감각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또 섬세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이 공을 오래 뜯어보지 않고 망설임 없이 선택해서 네. 굉장히 정확하게 구사했죠. 그리고 또 지금 공의 속도도 천천히 다니는 그런 속도가 아니에요. 네. 자, 앞돌리기 짧게 시도하네요. 아, 이게 이건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이건 그렇지만 이 임성균 네. 선수가 이거 내가 아는 길이야. 그렇죠. 딱 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앞선 두 세트를 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당구는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게 물이 올랐다 싶은 그런 상황에서 척척 맞아 들어가면서 전략까지 자동적으로 그렇죠. 이제 수행이 네.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지금 이렇게 마요르 선수가 아주 잔혹한 배치를 받게 됐습니다. 시합이 처음 나오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테이블도 내가 연습한 테이블이 아니고 환경도 그렇고요. 상대 선수도 처음 보는 선수고 거기서 오는 그 긴장감 그리고 또 득점에 몇 번 실패하면서 이 주변의 시선이 의식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말 말 그대로 멘붕이죠. 이 쉽게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또 지금 마요르 선수 정면에 스페인 동네 형들 잔뜩 모여 있거든요. 아, 네. 의식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정말 잘 된 선수들은 응원단이 오면 그게 힘이 된다지만 네. 뭔가 조금 내가 부족한 모습이 남아있다 그리고 느껴진다라고 하면 응원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굉장한 RPM으로 옆돌리기 스핀볼 구사해봤던 임성균 선수. 네. 저렇게 구사한 이유는 흰 공이 빨간 공 쪽으로 오는 그 키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두꺼운 두께로 공을 치고 싶었기 때문에 저 방법을 구사한 거죠. 당점이 회전이 뭐 거의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짧은데요. 네. 참 묘하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방법 때문에 지금 계속 실수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당구를 쭉 그렇게 쳐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밀림 그리고 힘 조절 이런 것들로 각을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부드러운 테이블에서는 저런 방식이 좀 쉬울 수 있지만 예. 반발이 세고 잘 구르는 테이블에서는 저 방법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자, 이반 마요르 선수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 임성균 선수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상황에서 한 점 한 점 채워나가고 있네요. 자, 스페인 주니어 선수권에서 우승을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6회를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예. 유럽의 네, 유럽 주니어 선수권에서 이제 4강에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현재 그 유럽의 주니어들의 수준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워낙 기본기들이 좋고 자세가 좋기 때문에 급성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무대가 또 따로 있죠. 네. 네. 유럽 주니어 시절의 성적을 살펴봤는데 대회 에버리지가 25점 게임인데 1점이 안 되는 경기들이 훨씬 네, 더 많거든요. 네. 점점 짧아지면서 성공하고요.
멀리 있는 공. 키스 해결됐고 득점. 득점. 네. 이번 3세트 처음으로 연속 득점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얇게 끌어줘야 되는 공인데요.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4대 4 동점. 자, 큰 무리 없는 그런 공이었죠. 이제 저 공 자체가 노란 공 위치가 좀 더 짧은 각이 있다면 상당히 어려운 공이 되는데 예. 지금은 얇게 쳐서 각만 조금 만들어내면 쉽게 득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껍게. 네, 아주 과감한 공격. 이반 마요르 선수 1, 2세트 다 합쳐서 하이런은 현재 4점. 4점짜리면 3번 성공하고 있네요. 5점짜리 장타를 생산할 첫 기회입니다. 코너 쪽으로 짧아요. 깊게 들어왔어요. 네. 예. 이번에도 4점에서 멈춰서는 이반 마요르 선수의 연속 득점. 지금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들어갔는데요. 이반 마요르 선수에게는 뭐 마지막 세트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네.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소중한 상황이죠. 얇게. 이야. 자신감 있네요. 아, 예. 정말. 지금과 같은 공격은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께를 조금 두껍게 처리하면서 적당히 밀어놓고 비껴치기를 치려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임성윤 선수가 이미 자신감이 좀 붙어 있습니다. 네. 자, 방심하면 길게도 갈 수 있는 공이에요. 길어지기 참 좋은 기울기 같아요, 이게. 그렇죠. 네.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참 예. 이런 섬세한 공을 칠 때 보면 절대 이 선수가 강하게 칠 선수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기울기, 그 속도나 두께가 예민한 공에서는 거기에 맞는 속도가 또 있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신만의 기준, 정립이 확실하게 잘 돼 있는 것 같다는 네. 인상을 줍니다. 자, 맹렬하게 돌아서 네. 들어갑니다. 앞서 스핀볼이 하나 예행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끌어치는 부분에서 확실히 요령이 있어요. 다시 예. 한번 보시죠. 자, 큐가 많이 나가지 않고 하단의 당점만 가지고 푹 찔러놓고 가볍게 큐를 멈추지 않습니까? 네. 그 멈추는 동작이 살짝 큐를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지금 끝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뭐 감각적인 면에서 또 임성윤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확실히 좀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지갑이 두둑하면 마음이 편한 것처럼 그렇죠. 스코어가 든든하면 제 컨디션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미 두 세트가 나한테 딱 와 있기 때문에 네. 초반에 많이 긴장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오늘 뭐 여러 차례 연속 득점 보여줬던 임성균 선수인데 지금 넉점이 득점 속도가 제일 빨라요. 네.
더블 쿠션. 와, 네. 이렇게 정확하네요. 처음 분리각이나 분리 이후에 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치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하잖아요. 이제 빗겨쳐서 내리는 네. 그런 각도로 봤을 때는 참 평이해 보였지만 흰 공의 위치가 저렇게 예. 쿠션에 붙어 있으면 더블 칠 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참. 자, 이 넣어치기는 정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그런 득점입니다. 넘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뺐어요? 아, 네. 회전을 뺐지만 그래도 넘어갔습니다. 회전을 뺀다는 게 뭐 다 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적당한 회전을 줬습니다만 워낙 앞공을 두껍게 맞추고 나가다 보니까 내 공의 회전력만 지금 잘 남아있는 상태였죠. 네. 네. 그래도 장타 하나 만들어내면서 9대5로 많이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아, 또 어렵긴 합니다만 뭐 끌어치기가 보이네요. 네. 코너에 딱 박히지만 않으면 뭐 가긴 갈 것 같은데. 와, 오히려 긴가요? 들어가나요? 아, 멋지게 성공합니다. 요즘 아, 웬만한 선수들에게는 이 정도 끌어치기는 다들 성공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 당구를 처음 시작하면 뭐 당구의 기본은 두께 그리고 끌어치기, 밀어치기 이 세 가지가 기본이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께는 주로 얇은 두께를 열심히 연습을 했고 네. 끌어치기는 많이 끄는 게 잘 끄는 건 줄 알았었죠. 네. 네. 멋있잖아요. 네. 예민하고 섬세하게 네. 옆돌리기 좋네요. 잘 들어갑니다. 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좋습니다. 네. 멋진 끌어 뒤로 돌려치기 성공한 이후에 지금 이 빨간 공이 가리면서 좀 불운했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스스로 잘 위기를 헤쳐나왔습니다. 앞돌리기. 워낙 기본기가 좋아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앞돌리기도 정립이 잘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자. 아, 이거는 저 정도면 득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저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물론 조금만 더 얇게 맞았으면, 조금만 더 잘 밀렸으면 이런 표현 쓸 수 있습니다만. 네. 저 선수가 갖고 있는 그 회전량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이제는 좀 답답해 보여요. 네. 네. 걸어서. 아, 이거 한 번 더 있나요? 네. 왕복 티켓을 끊었던 노란 공. 한 번 더 꺾이는 옆돌리기를 받았습니다. 이반 마요르. 정확하게 성공. 자, 비교적 무난한 그런 공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9대 8의 스코어. 경기 초반에 났던 키스와 비슷한 키스가 날 뻔했어요. 네. 빨간 공 컨트롤이 조금 두꺼웠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리버스 뒤로 돌려치기인가요? 회전 받고 아,
멋진 공 네. 쳤는데 결과가 마음대로 따라주지가 않네요. 6이닝에 5점 치고 원뱅크 실패, 7이닝에 3뱅크 실패. 이번에는 공부터 치는 자, 이번 뱅크샷이죠. 자, 오! 정말 정확하네요. 네. 적재적소에서 한 번씩 이렇게 또 임성균 선수가 오늘 참 그런 부분에서 잘 해내네요. 네. 네. 자, 결정적인 그런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뭐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꼭한 번씩 좋은 득점을 하면서 유리한 경기를 만들어 가네요. 2세트에도 14대 12에서 정확하게 플러스 형태 3뱅크 성공을 시켰고, 지금도 중요한 순간에. 지금 옆 돌리기 안 하고 뱅크샷을 시도를 합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느낌이 왔을 땐 파도를 타줘야죠. 걸리기만 했으면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제 설명을 하자면 예. 흰 공을 먼저 쳐서 빨간 공을 공략을 한다면 빨간 공의 오른쪽이 맞거나 왼쪽이 맞거나 공세 개를 겨냥하는 그런 득점 확률이 나오고요. 예. 지금 빨간 공 맞고 흰공 득점이 되려면 빨간 공의 반을 나눠서 한쪽 면만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뭐 6대 1 정도의 그런 확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옆돌리기가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이반 마요르 선수도 뱅크샷 걸어서 회전량이 좋아요. 네. 걸어서 밀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의 속을 썩였던 그 밀리는 느낌. 이번엔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한번더 걸어보는 것보다는 그냥 옆돌리기가 더 낫나요? 네. 선택 옆돌리기네요. 일단 옆돌리기 키스를 뭐이 정도 키스는 첫 번째 키스는 당연히 빼겠죠. 네. 내공 각이 문제인데요. 코너로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정해서 두껍게 치면서 내공을 어디까지 보내야 되겠다라든지 두껍게 치면서 짧게 만들어서 짧은 득점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정하지 않은 듯한 느낌입니다. 네. 바로 어쩌면, 맞추려는 네. 시도였죠, 지금은. 약간은 여유가 없어서 침착하게 하나하나 뜯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이 정도 방금 전 같은 시도를 할 거였으면 차라리 걸어치기가 나을 수도 있었죠. 네. 멀리는 흰공 비껴치기. 날카롭게, 이야, 정확합니다. 조금 까다로워 보인다라는 그런 형태에서 지금 굉장히 좋죠. 네. 얇게 치려고 하다가 동시에 치거나 쿠션부터 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네. 남은 점수 석점. 오늘 이런 긴 형태의 옆돌리기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럼 속도가 있죠. 아하. 일단 분리돼서 코너로 가는 느낌은 지금까지 잘친 거랑 거의 더 비슷하게 갔는데요. 빨간 공의 위치 자체가 예. 좀뭐 50각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게 뱅크샷으로 맞으려면 60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흰 공을 내가 쳤을 때첫 번째 쿠션으로 들어가는 각 자체가 길게 쉽게 나오지 않는 살짝만 밀리는 느낌이 있으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예. 얇은 두께움을 잘 쳤는데, 얇게 쳐서 네, 좋아요. 확실히 그 들어갔고, 부분에서는 네. 아, 키스나면서 공이. 네, 공을 쳐다보는 방법, 그러니까 이 스탠스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사실 두께를 다 결정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얇은 두께에서는 뭐 확실하게 딱
자신만의 방법이 정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뭐 끌어서 뒤로 돌려치기. 앞돌리기 포쿠션인가요? 뒤쪽으로 가능하죠. 아, 하지만 네. 저 뒤로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적당한 두께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무조건 얇게 치고 회전량으로 승부를 봤어야죠. 경기 후반에 지금 네. 빨간 공이 저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건 두께가 뭐 얇은 두께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네. 네. 세트 스코어는 2대 0. 임성균 선수 석점만 보태면 3대 0으로 128강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 차분하게 성공. 네. 빨간 공이 저렇게 3쿠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옆돌리기는 네.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더 쿠션 쪽으로 가까이 진행돼 있다면 보통 우리가 빅볼이라고 하면서 더 편하게 마음 놓고 치지 않습니까? 네. 짧아지는 그 3 쿠션 이후에 짧아지는 듯한 느낌을 최소화하는 그런 속도나 각으로 참 잘 치는 것 같아요. 네. 자, 대회전. 자, 이것도 만만한 공은 아니에요. 상당히 좀 짧은 코스 같은데. 와, 이걸 약간 넉넉하게 도나 싶기도 한데 점점 좋습니다. 빨간 공으로 네. 다가가서 성공! 아, 와. 내공도 또 기가 막히게 바깥으로 빠지면서 마지막 득점까지. 드디어 매치 포인트. 차마 테이블을 쳐다볼 수 없는 심정인지 이반 마요르 선수. 뒤로 돌려치기. 자, 힘 들어갔어요. 네. 네. 너무 코너에 박히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그렇죠. 그랬더니 오히려 짧게 공이 빠지면서 상대 선수에게 기회를 한 차례 더 넘겨주게 됐습니다. 자, 이반 마요르 선수도 몇 점 남지 않았습니다. 대회전. 네. 키스는 빠졌고 길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 세트 들어서 득점은 잘 나왔지만 득점 이후에 공 배치가 좀 안 따라줬던 이반 마요르 선수. 이번에도 뭐 아주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자, 그렇지만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두꺼운 두께만 선택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대전 가능합니다. 노란 공이 화면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내공은 진행될 수 있죠. 여기서 키스 네. 안 났고 돌아서 좋아요. 좋아요. 들어갑니다. 두 세트 연속 아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임성균 선수와 이반 마요르 선수의 경기. 자, 지금 득점되고 나서 키스가 나면서 살짝 공이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득점이 되고 자, 이 키스가 과연 자, 리버스 공략이 있긴 합니다만 넣어치기 약간의 역회전을 줬나요? 아, 오, 그래도 오히려 좋은가요? 정말 이게 뭡니까? 예, 이렇게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네, 이게 약간의 역회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거거든요. 예. 이 정말 그림 같은 장면이 나올 뻔했어요. 네. 이거 정말 아깝네요. 네. 들어갔으면 세트 끝인데
자, 그리고 임성균 선수에게 바로 좋은 공이 오고 말았습니다. 자세가 약간 불안해요. 지금 거의 큐 끝을 잡고 있는데 익스텐션이라도 써서 좀 편하게 하면 될것 같은데 마음이 좀 급한가요? 네. 자, 익스텐션 사용하죠. 네. 지금 결정적인 상황. 여기서 이 세트를 놓치게 되면 사실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안 좋아요. 안 좋네요. 네.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예. 임성균 선수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 네. 공을 왜 이렇게 쳤을까 하는. 지금 저런 상황은 그동안 수많은 경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익스텐션을 쓰고 몸을 길게 뻗은 상태에서 치면 대부분 공이 끊겨 나가고 끌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쉽게 밀릴 것 같지만 잘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짧아지면서 네. 저렇게 빨간 공옆 틈으로 파고 들어갔고요. 자, 끌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공들 참잘 들어갔는데 여기에선 안 들어갔지만 돌아서 충분하죠? 여유 있죠? 한번 더. 야, 빙의 아, 정말 승부. 진짜 근데 공이 참 어렵습니다. 예. 네, 조금만 더 가면 옆돌리기 아주 쉬운 공이었는데. 지금 이반 마요르 선수가 6이닝부터 공타 없이 계속 득점하고 있거든요. 근데 7이닝 2점, 8이닝 단타, 9이닝 단타, 10이닝 단타, 11이닝 2점. 야, 참공안 따라줍니다. 자, 비껴치기 회전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한 공입니다. 앞서 한 차례 코너 바짝 돌았던 경험이 있는 공이죠. 아, 너무 넉넉해 네. 보이는데요. 수비가 된다고 생각하고 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자, 결정구로 끝냈어야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건 수비를 생각하는 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수인 거죠. 두 선수 다 기술보다는 심장으로 쳐야 되는 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네. 이게 자세가 나올까요? 자, 왼손치도 뱅크샷인데. 합니다. 마침 코너를 쳐야 되는 길이고, 네. 몸에 가려서 정확한 포인트는 읽을 수가 없는데요. 자, 최대한 길게. 네, 네, 이렇게 경기 들어가네요. 끝났습니다. 네. 임성균 선수와 이반 마요르. PBA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수 있는 아주 젊은 선수들의 맞대결. 뭐 예상대로 결국은 임성균 선수가 조금 더 많은 경험,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완성했던 적응을 바탕으로 무리 없이 승리를 따내며 64강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됐네요. 네, 두 젊은 선수들이 정말 휘말리는 경기를 했습니다. 뭐 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대회 첫 경기 그리고 연건들의 만남 그리고 이제 아주 낯설은 환경에서 처음 경기를 하는 이반 마요르 선수 굉장히 저희가 기대를 갖고 경기를 봤습니다만 네. 역시 이제 젊은 선수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을 조금 보여주고 말았어요. 네. 뭐 자세라든지 전반적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라고 느껴지고요. 생각보다 임성균 선수가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절한 자기 득점을 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그대로 다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이제 다만 다음 경기 가면서 경험이 많은 선수들과 만났을 때 실수를 조금 줄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오늘 전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황득희 선수의 유전자, 뭐, DNA를 좀 이식을 해줬다라고 표현을 하기에 적당한 이 파이팅 있는 공격.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임성균 선수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경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블룸리조트 PBA 챔피언십 128강 경기, 이 경기 중계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규식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